그냥 정착이 안 된 상태로 연애를 했죠. 많이 불안했어요 저도. 걔한테 너무 의존하니까. 진짜 불안한 와중에 제가 자기한테 더 큰 사람이 되는 게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약간 무서웠던 것도 있었었고, 누군가 막 저한테 커지는 게 두려웠어가지고, 왜냐면 첫사랑이 그랬듯이 막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너무 그 공간이 커지고 너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했었거든요. 나은이가 저를 결국 왜 그런지도 다 알았었으니까 그런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. 제가 버림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방어적인 것도 있고, 안정적이었으면 안 그러겠지. 나은이는 그걸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풀어보려고. 그게 나은이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 마음을 제가 다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저는 지금의 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. 나은이 만난 이후로는 스스로를 더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약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가장 큰 흠이었던 것 같아요.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메꾸는 것 두렵고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적어도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, 내가 슬프면 슬프고, 그걸 표현할 줄도 알게 됐고, 그냥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. 나은 씨에게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으면 뭐 물어보고 싶어요? 저는 이미 늦었지만 0.1초만 대답할 수 있어요.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준 거. 너는 나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니? 저는 마음을 다 쓴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, 최선을 다했고, 좋아할 수 있는 만큼 좋아했고,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. 저는 이제 나은이를 만나면서 많이 배웠고, 그래서 이렇게 더 안 다치면서 건강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